Advanced Throwing 이 피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dvanced Throwing 이 스텝을, 그러니까 피겨를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걸 차용해서 손들만 뻗쳐뻗쳐 이렇게 들어요, 여성분들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실전에서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예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동영상들에 보면 이 휘계범도 몰라가지고 그냥 붓가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동작으로 다 이렇게 때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보면은 회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시연한 동영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나온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다 거의 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정확한, 그러니까 회원들을 보고 또 아니면 그런 것을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와라 하는 의미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불합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한 예로 들어서 스로웨이 동작을 하게 되면 셋, 넷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다섯을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저랑 이 더블 하프턴 계열을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 저하고 분명하게 숙지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로 수평으로 건너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다섯을, 다섯, 여섯을. 근데 저쪽으로 진행을 해버리니까 여성이 어떻게 돼요? 다섯이 분명히 다섯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서 발 스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여기서 두 박자는 뭉개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쪽 가버리니까 예. 지금 분명히 다섯 안 갔죠. 하고 손만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남성분도 일로 진행을 해버리고. 또한번더 한다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스텝이 없어요. 네, 이렇게 잡아 당기기만 한다고요. 그리고 손도 이런 동작을 했고. 자, 그러면 스텝이 하나 없어진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후카시라는 명칭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들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댄스는 음악에 맞춰서 걷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그 룰에 의해서 발 스텝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배웠고 또 인터넷상에도 그렇게 애들 시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줄 알고 그렇게 애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제가 업로드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다섯을 다 진행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하는 동작이 제가 보면은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성분들 손을 핀다는 얘기죠. 손을 폈으면은 그 다음 후행 동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스텝이 하나가 없어졌죠. 다섯을 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가 틀렸고요. 또 하나 더또 틀리는 게또 뭐냐 그러면은 사인이 없는데 손을 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하면 사인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이 없는데 손을 폈기 때문에 두 번째 잘못. 또 포인트 스텝을 해주세요. 사인해서 폈다 하더라도 손을 들었으면 어드반스드 드로웨이라는 동작은 약속이에요. 모든 휘계하는 약속이에요. 남자와 여자, 여성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630도를 돌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 회전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걸어간다는 얘기죠. 뭐가 차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걸어가요. 자, 먼저 630도 도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예.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보면 다른 사인이 없이 펴서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반 바꿔주세요. 그래서 걸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손만 삐짝 들어놓고 그냥 넣으면 그냥 걸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기본 드로웨이 동작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너무 장황하게 됐는데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걷는 춤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리고 잡아 당기게 되면 여성분들이 스텝을 다 못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걷는 걸로요. 네, 이렇게 걸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오리지널을 한번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네. 차이점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손만 사인도 없는데 손을 갖다 펼치고 걸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일반 드로이는 손을 안 펼치고 걸어가는 것이고요. 걸어 돌아서서 다음 피겨를 진행 준비해 주는 것이고 어드반시드는 회전이 같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이 어드반시드 사인을 넣게 된다 하더라도 손을 폈을지 몰라도 발스텝도 없어져 있고 또 걸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저하고 설명을 들으실 때, 저하고 교육을 하실 때 분명히 여성이 630도 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돈다. 처음엔 좀 당황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암만 얘기해봐야 여성들이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질 않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어느 영상물을 보더라도 이 회전이 있는 영상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밋밋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길 바라요. 자, 인터넷은 시간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요. 이제 다음 아래 동영상에서 니드 방법이랑 또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